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재선거 지역인 광주 서구갑을 사실상 전략공천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경선을 준비해온 송갑석 예비후보가 크게 반발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방송본부 강동일 기자입니다. 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가 국회의원 재선거 지역인 광주 서구갑을 전략공천위원회로 이관했습니다.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사실상 여성 몫으로 박혜자 예비 후보를 전략 공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광주 서구갑 공천을 받기 위해 경쟁을 펼쳐온 송갑석 예비 후보는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역의 목소리와 민심을 거스르는 횡포라는 주장입니다. 당원과 시민의 결정권을 박탈한 거잖아요. 민심을 거스르는 오만한 걸등. 두 후보가 다 경선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 판에 느닷없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에 대해 박혜자 후보는 좀 더 당의 결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최근 당이 도덕성을 강조하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어떤 것도 아직 뭐 나온 게 없어서 전략공천위원회로 넘긴다. 여기까지가 지금 팩트잖아요. 어떤 그 결과가 나올지는 좀 지켜보고.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꺼내든 전략공천 카드가 어렵게 다시 회복된 민주당에 대한 지역민의 신뢰에 금을 가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강동일입니다.